안녕하세요, 황필입니다. 오늘은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방대에 가봤습니다. 이 대학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학생들한테 야자를 시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황태TV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시에 위치한 가톨릭 상지대학교입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는 1969년 천주교 안동교구 그리스도 교육수녀회에서 상지여자실업고등전문학교로 설립합니다. 이후 1970년 상지전문학교, 1979년 상지실업전문대학, 1989년 상지전문대학, 1996년 가톨릭 상지전문대학, 1998년 가톨릭 상지대학, 2011년 지금의 이름인 가톨릭 상지대학교가 됩니다. 경북권 유일하게 전문대학 혁신사업 1유형, 3유형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있지만 운영을 잘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작은 도시에 있는 전문대학교라서 인지도는 약한 편입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전공은 교육복지학부, 사회실무학부, 간호보건학부, 융합기술학부, 국제학부, 계약학과, 학사학위 전문 심화학부에는 유아교육과, 사회복지학과, 경영학과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보건계열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른 전문대학교랑 다른 부분은 철도전기과, 철도운전시스템학과가 유명하고 취업률도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는 각가지 개성있는 지방전문대학들이 많았는데 현재는 취직하기도 힘들고 먹고살기 힘든 시대이니까 전문대학들도 취업이 잘 되는 보건계열이나 간호계열, 유아교육계열로만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나마 가톨릭 상지대학교는 철도관련 학과들이 있어 확실히 다른 지방대학에 비해 개성이 있는 대학 같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철도 관련 학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던 야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 부분은 지도교수의 방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주말이나 종강 후에도 학교에 나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힘든 만큼 철도 차량 운전면허나 철도 운영기간 합격률이 타 대학 철도 관련 학과에 비해 높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을 즐기려면 다른 대학 철도학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철도과는 방학도 3일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 때 공부한 것보다 더 빡세게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졸업하면 20대 중반이 넘기 때문에 청춘은 그냥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톨릭 상지대학교 외관은 너무 아름다운데 오르막이 상당합니다. 이건 약간 오바일 수 있는데 바다는 없지만 드라마 올인 촬영 장소인 송혜교가 살고 있을 것 같은 언덕의 작은 성당 섭지코지가 생각났습니다. 거기 핫도그 진짜 맛있는데 제가 또 무슨 소리를... 아무튼 아기자기하면서 전망이 좋은 대학 캠퍼스입니다. 캠퍼스 건물이 고풍스럽고 캠퍼스 곳곳에 기차가 있고 철도 모형도 있고 개성이 강하고 이쁜 캠퍼스입니다. 제가 많은 대학을 다녔지만 가톨릭 관련 대학들은 건물들과 시설이 확실히 뭔가 고풍스럽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캠퍼스 주변이 핫플레이스이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대학로는 안동 지역 대규모 국립대학인 안동대학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뭔가 안동에 핫플레이스 같은 느낌이 강했습니다. 안동 지역에 대학이 3개 있는데 3개 대학 중 가톨릭 상지대학교 대학로가 제일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개성도 있고 캠퍼스도 이쁘고 재단도 좋은 안 알려진 지방대학 안동 가톨릭 상지대학교 앞으로도 파이팅입니다. 오늘은 지방에서도 잘 모르는 대학 그러나 좋은 대학 가톨릭 상지대학교를 가봤습니다. 그런데 상지면 축구선수 김병지 동생인가? 자, 오늘 황태TV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